그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예전에는 네. 원래 뛰어났을 거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선천적인 요인. 네, 나는 노력하고 저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도 보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너무 그냥 능력만 탓하면서 노력을 하다 만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끈기를 가지고 집요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좀 더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두가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좀 잘 꿰뚫어 보고 내가 잘하는 거를 좀 찾아내고, 그리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를 좀 보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개발해 나가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이제 이커머스로 20년 이상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잘 몰랐는데 IT 쪽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문과여서 이과 쪽으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 못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IT 쪽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게 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적성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들보다 이해도가 더 빠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 사실은 중간에 사회 초년생 때 다른 쪽 분야를 공부를 하려고 잠깐 외도를 재무 쪽이나 파이낸스 쪽으로 잠깐 외도를 했다가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바로 IT로 돌아왔습니다. 아, 재무 관리에 파이낸스 쪽에 잠깐 회사에 갔었다가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회사였긴 했는데 나랑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깨닫고 돌아왔죠. 그럼 이게 내가 이거 잘하는 건지 좀 알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방법, 일단 부딪혀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이 둘 다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보통은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좀 속도가 빠르게 인지를 한다거나 일을 좀 잘 처리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분야의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직을 되게 많이 해본 게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20대 굉장히 이직을 많이 했던 편이었어요. 아, 20대 이직 몇 번이나 하셨나요? 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직무가 다 똑같았던 건 아니었고 그런 거. 실제 그러니까 그 커머스나 이비즈니스 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는 20대 후반이었고요. 이제 20대 뭐 23살 겨울부터 일을 한 거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네, 졸업 때부터 이제 바로 일을 시작한 거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스 쪽에서도 일을 해봤고 교육 쪽에서도 일을 해봤고 뭐 커머스 쪽, 텔레콤 쪽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커머스 쪽이나 이런 디지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은 그래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찾으셨네요. 네, 찾는데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냥 이게 내 천직이려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 월급이 잘 나오고 있으면 그만두기 쉽지 않죠. 저는 약간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맞는 걸 찾을 때까지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할 정도로 많이 옮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는. 근데 30대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제 커리어 플랜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그 이직하실 때마다 내가 이 일은 정말 못해 먹겠다 해서 계속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뭔가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명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명품 옷을 입고 있으려니 좀 약간 불편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 드는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커머스 쪽 일을 하시면서 아 이거는 나랑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 오신 거죠?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정한 스펙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뭐 학벌 자격증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시고 스펙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자꾸 인지가 되고 있어서 되게 가슴이 아픈데 대한민국만큼 스펙 좋은 사람들이 널려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스펙이 좋으니까 그 중에 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나 같이 일을 해도 다 스펙이 좋은 거예요. 요즘은 그만큼 사실 스펙이 너무 다 좋아진 상태여서 사실은 뭐 학력이나 스펙 그런 뭐 흔히 말하는 스펙 같은 거는 그냥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그냥 그 네. 입장권 같은 네. 느낌이어서 그거는 성공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실제 내가 맡은 일들, 그러니까 네. 내가 속하는 조직에서 네.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을 좀 잘 성공시킬 수 있는가는 자기 네. 개발을 얼마나 그 뒤에 열심히 하는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공의 판가름이 나지 않은가 네. 네, 싶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자기 개발을 좀 게을리하거나 네. 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하는 분들은 결국은 뭐 5년 뒤, 10년 뒤 보면 네, 제 빛을 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 아까 이제 인사채용 할 때 네. 학벌은 가려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신입사원 같은 건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네. 어떤 요소들이 그럼 돋보이나요? 아, 요즘에 대학교 때 활동했던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으시더라고요. 네. 뭐 실제 아르바이트 했던 거를 나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아. 잘했는가를 기술하는 네.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회사 네. 뭐 학교에서 뭐 공모전 같은 거를 실제 진행했던 것들도 네. 자세히 쓰시는데 수상 경력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걸 준비할 때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네.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네. 했으며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걸 수상했다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임했는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과 협업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그런 사건들, 뭐 그런 도전들을 이제 자소서에 잘 녹이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네. 회사의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일을 대하는 가치관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네. 그럼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면접관이나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 차이 두드러지나요? 차이가? 보이죠. 네. 이게 진심으로 썼는지 그냥 썼는지도 보이고 그리고 약간 조금 애매한 경우여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바로 다 드러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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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예를 들어 대답이 좀 두리뭉술하다거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물쭈물하면 네. 뭐 과장해서 썼거나 네. 네. 사실이 아니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네. 얼마나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뭐 실제 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했던 대화를 물어보기도 하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 여기서 역할에서 네가 네. 뭐 실수했던 건 무엇이고 네. 뭐 도움을 줬던 건 뭐고 일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달라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우리가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데는 네. 왜 이루지 못할까요? 노력하면 안 네. 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그쵸? 하는데 네네. 그거는 100% 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되게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력의 방향과 방법이 맞아야 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아무런 전략 없이 노력을 하면 네. 저는 그냥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일들을 해야지 그쪽 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건데 네. 그런 방향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뭔가를 추진하다 보면 네.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되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네. 뭐 영원히 아예 그냥 멀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똑똑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성공, 꼭 성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절실해야 될 것 같아요. 절실. 네, 네. 왜냐면 저도 많이 그렇지만 인간이기에 네. 절실하지 않은 목표를 뭔가 할 때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네. 플랜 B, 플랜 C에 대한 계획도 자꾸 세워나가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나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되라는 절실한 목표들이 있어야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좀 일을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해보고 뭐 부딪히고 깨지고 하겠죠. 근데 네.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를 네. 조금 체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방향을 잘 찾는 법은 아까 전에 이제 많이 도전해보고 해봐야 된다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럼 이게 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딱 방법을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성공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주위에 조언을 많이 얻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 방법이 맞는지를 좀 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네.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뭐 선배를 찾아가거나 좀 네. 논의를 해가면서 네.
네, 찾아 나가는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직장 상사분한테 상담하나 이런 걸? 아, 당연히 그래야죠. 네, 조금 마음 편한 선배나 네. 상사들을 당연히 두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해 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귀찮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후배들이 그쵸, 많아지잖아요. 예, 예. 이렇게 찾아온 사람 너무 고맙더라고요. 뭔가 내가 조언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야? 이런 거 뿌듯하기도 하고 네. 조언을 주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구나 너무 좋다. 네. 되게 네 그런 제안을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네.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신입사원이나 이럴 때는 되게 무섭고 그쵸. 뭔가 괴롭히는 것 같고 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들도 했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할 때 네. 이 회사를 이제 다닐까 그만둘까를 이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제 상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회사인데 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예, 예. 저는 되게 솔직하게 다 했어요. 네. 그럼 뭐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뭐 그만둬라고 한 사람 없죠. 네. 그만둬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고. 네, 네. 뭘 하고 싶은지를 보통 물어보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방향에 맞는 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되게 아낌없이 조언해주는 선배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감사하죠. 네. 그럼 그분, 그 고민을 들고 오는 후배들은 보통 다 이제 커리어적인 것만 들고 오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커리어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네.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네. 좀 알려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나누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저는 되게 네. 고맙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네. 그 번거롭지 않고요. 네. 제가 너무 바빠도 네. 다 스탑시킬 것과 먼저 해결하고 와. 일을 하는 게 되게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다 저 같은 생각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아니 오히려 그런 교육에도 교육 쪽이 맞는 건가? 네. 네. 아 그래서 또 컨설팅 하신 것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난치 성과주의로 요즘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워낙 성과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다 보니까. 네네. 1년 안에 모든 결과가 나오는 일들 중심으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뭔가 롱텀으로 보고 회사가 진짜 성장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왜냐면 회사는 올해 존재해야 내년에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되게 근시안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네. 예를 들면, 네. 정말 그냥 단적인 예로. 네, 네. 당장 매출이 빠졌어요. 근데 네. 매출을 그냥 네.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을 살짝, 그러니까 할인시켜주면 사실은 네. 매출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당장의 매출에 그 부족한 걸 메꿔줄 수 있겠지만, 네. 그게 한번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 기준점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익성은 좀 약간 계속 부족한 상태로 계속 네. 회사를 끌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사결정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피해가는 게 뭐 쉽진 않겠지만 네, 그쵸, 그쵸. 네, 너무 그런 위주로 돌아가는 네. 경우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언론상에 봤을 때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다 같이 이제 일을 하니까 사무실에 똑같이 앉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내가 열심히 일한 걸 뭐 상사 몫에 약간 물타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뭐 섞이니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제 집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돼서 오히려 이제 일을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네, 어때요 실질적으로? 뭐 저는 사실 그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워낙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항상 네.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게 일을 계속 해왔다 보니까 제가 있던 분야나 이제 네. 회사들에서는 많이 느끼지는 못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짧은 네. 시간 안에 일을 다 하지만 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건지 짧은 시간에 한 건지 몰라서 네네. 일 잘하는 사람은 편하게 일을 쓸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겠죠. 네네.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주어진 일은 어차피 네. 개개인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같은 케이스는 저는 실질적으로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아, 네. 그 작가님은 그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하셨죠? 제가 직장을 그 코로나 시국에 한번 옮긴 건데 네. 지금 그 회사로 옮긴 건데 네. 그 전에는 코로나 때 100% 재택근무인 상태였고 지금 직장은 100% 출근하는 직장이에요. 아 그래요? 아까 IBM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고객사를 일을 하기 네. 때문에 네. 고객사로 출근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 어떠세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재택근무 네.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네. 그냥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 금방 해결될 그쵸. 일을 온라인으로 다 소집하고 그쵸. 일정을 잡고 그쵸. 또 모여서 예를 들어 10명이 회의를 하는 거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면 그쵸. 그냥 이렇게 눈빛만으로 누가 얘기할 네. 차례인지도 알고 바로바로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쵸. 다음에 얘기하실 분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네. 회의 시간을 오래 잡아먹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루 종일 회의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네. 일단 목이 되게 아팠고요. 네, 네. 네, 그리고 회의만 하루 종일 하고 실제 이런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좀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재택근무하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은 일단 없어지니까 그쵸, 예. 그럼 몸은 편한데 어차피 업무하는 시간은 뭔가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어서 네. 네. 네, 뭐가 딱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뭐 언론상의 그 기사들을 보면은 뭐 IT 기업일 경우에 뭐 직장인들은 재택을 더 선호한다. 그렇죠. 이게 더 많긴 네. 많더라고요. 직책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네. 않고요. 네. 네. 왜냐면 직책자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되니까. 많으니까 그렇죠. 예. 힘들어서 사실은 재택이 좀 더 어렵고요. 네, 이제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그 회사에 히어로는 없고 히어로의 타이틀을 쟁취하려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히어로의 타이틀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진의 목을 단, 목을 맨, 네. 단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목을 맨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승진을 목을 맨다는 거는 어떤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앞에 이제 성과주의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네. 단시간에 자기 성과를 내고 자기의 성공을 인정받아야지 네. 사실은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회사의 좀 장기적인 성장에 해가 되는 행동들도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단기간엔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니까 네네.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죠. 많아요? 그럼요. 생각보다 많죠. 네네. 네. 왜냐면 그분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정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사에 정말 큰 성공을 가져다 준 사람이야 라는 네. 결과적인 히어로가 아니라 네. 히어로가 되기 위한 행동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단기적인 성과랑도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작가님 그 우리나라 그 기업 구조를 얘기할 때 뭐 이른바 이제 오너 경영 체제의 장단점을 얘기할 때 네. 이제 오너라서 책임감이 있어서 장기적인 뭔가 미래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리더십이 있다 네네. 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뭐 오너십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럴 그래서 수도 전문 있죠. 경영인 체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네. 입장도 있고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죠. 네. 정답은 없는데 네. 오너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는 뭐 경영 능력이 탁월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네. 근데 이제 혹시 뭐 물려받아서 했거나 이런 네.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의 이제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고 네. 오너인 경우는 사실은 문제는 네. 안 될 것 같고 좀 더 장기적인 네. 투자가 가능한 구조가 될 것 네. 같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전문 경영인으로서 네. 똑같이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1년, 2년 단위 계약이잖아요. 네. 그 안에 성과를 내야 이제 계속 그쵸. 그 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네. 심각한가요? 그게? 많이 심각해요? 아니면 그냥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1년 안에 이슈라이징이 돼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네. 기존 비즈니스까지 다 같이 챙겨가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네. 있고 기존 비즈니스를 성장하면서 이것도 같이 이슈라이징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진짜 당장 고쳐야 되는 근본적인 현재의 비즈니스 문제점을 네. 바로
해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잘하면 본전, 네. 뭐 못하면 당연히 욕을 먹겠지만 잘하면 본전 수준이어서 네.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걸 더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네, 좀 리스크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네. 컨설팅을 할 때 장기적으로 해결할 때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단기적으로 당장 이걸 하면 성과가 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느 쪽에 조언을 더 많이 해주세요? 당연히 둘 다 해야죠. 둘 다 네. 하는데 이제 고객사가 선택은 하시는 건 고객사의 선택인 거고 네. 저희는 당연히 두 가지 다 제안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은 보통 어느 선택을 하나요? 단기적인 선택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쵸. 단기적인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많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도 그래요. 좀 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뭐 몇 네. 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네, 네. 저희도 고객사와 네. 계약이 1년 단위, 2년 그쵸, 단위 이렇게 네. 되면 네. 그 안에서 고객사들도 1년치 내용만 다시 다시 컨설팅해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단기적인 시선이네요, 그럼. 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인 선택들을 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긴 있죠. 그런 기업들은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좀 투자 개념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경우들이고, 그러니까 네. 저희 쪽은 IT잖아요. 네. 그러니까 IT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마인드가 조금 네. 다른 경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가 정말 이 비즈니스에 네. 진짜 나중에는 정말 메인이 될 거야, IT가.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 같은 경우는 네. 좀 장기적인 거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네. 선택을 하시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IT 기업에서는 당연히 IT가 중심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 비IT 기업에서는 네. 뭐 제조나 뭐 이런 쪽에서 하시는 경우는 제조에 네. 대한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이거 IT 투자를 통해서 일어난 네.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네. 결과를 받으신 그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쵸. 그런 선택을 처음부터 하시기는 어렵죠.